선배, 요즘 왜 그러세요? 취한 척을 하시는 건지, 취한 건지. 선배 그런 거 처음 봤어요. 맨날 새벽까지 드시던 분이 아직 10시도 안 됐는데. 아니 그보다 겨우 팀플 하나 하는데 엄청 꾸미고 오질 않나. 치마는 또 왜 그렇게 짧은지. 팀플 와서는 한마디를 안 하지 않나. 남자들 운동하는 거 왜 훔쳐보시는지. 그리고 이 향수 원래 뿌리던 건데요. 아무튼 요즘 좀 이상해요 선배. 선배 취한 거 같아서 데려다 드려야 하나, 여기서 파야 하나 고민하다가 숙취 해소제 좀 샀는데 다들 갔더라고요. 선배만 빼고. 좀 깨시라고 숙취 해소제도 드리고 술 대신 물도 따라 드리고 그랬는데 알아서 소주를 드시더라고요. 이제 더 드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밖으로 나왔는데 그러다 칵테일 바에 가게 된 거예요. 거기서도 한 잔, 한 잔, 또 한. 이럴 때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죠? 저는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은데 선배는 그냥 웃으시더라고요. 그렇게 선배 집 앞까지 가게 된 거예요. 그런데 어떡하죠? 저도 선배 좋아하는 것 같아요.